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각각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4업, 대학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에 발맞춰 충남에 있는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관이 똘똘 뭉쳐 새로운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속되는 학령 인구 감소로 직격탄에 맞은 비수도권 대학들.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는다는 말은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비단 대학만이 아닙니다. 전국 227개 시군 가운데 89곳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대책 소지 못한다면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에 의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점점 비우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 중앙아시아 5개국 주한대사관, 230개 기업과 기관이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협약을 맺었습니다. 선문대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연암대와 충남도립대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게 됩니다. 이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연계된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하게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는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규제 개혁에 나섭니다. 중앙아시아의 우수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데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중추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은 인구를 늘리고 대학은 정원을 채우고 기업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